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 유명한 여배우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접했을 때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이렇게라도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41년 10월 25일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에서 출생, 올해 나이 81세로 1961년 KBS에서 뽑은 공채 1기에 선별되시며 역사상 첫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해 한동안 방송을 쉬기도 하였지만 1969년 TV방송을 개국한 MBC에 전격 스카웃되면서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개구리 남편, 강변살자, 학부인, 강남가족, 갈대, 신부일기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 MBC의 간판 스타로 성장하였고 대표작으로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간 방영된 전원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극중 어머니 역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수 드라마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생기게 되었고 바로 그때가 국민엄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88년 방영한 모래성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는 중년의 주부 현주 역으로 열연을 펼쳐 드라마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물로 방송사 첫 연기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989년 겨울안개에선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 명예 역을 맡아 다시 한번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러한 흥행은 1992년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남편 옆에서 기죽어 사는 그 시대의 엄마이자 아내 순자를 맡아 열연하였는데 이 드라마가 대한민국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 시대의 파장을 일으키며 또 한 번 연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선생님의 연기 이력에서 전성기로 꼽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편집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당시 엄청난 연기 내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MBC 드라마 장미와 콩나물에선 시어머니 필려 역으로 안방극장에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선 20세기 마지막 연기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수상 경력은 이후에도 두 번의 연기 대상 포함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순간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2019년 백상예술제 대상의 경우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문으로 수상소감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본인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는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는가요? 네가 나를 모른 척하면 나도 널 모른 척하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을 잘 하면서 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꺼려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절대 선생님만큼은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의 수준을 한껏 높여주신 인물이며 개인사를 보더라도 일집교회, 일집교회를 무한반복하고 있다는 증언이 지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는데 60년이 넘는 배우 활동 기간 동안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을 기반으로 선행에도 늘 본이 되셨던 선생님은 봉사활동으로도 선구자적 인물입니다.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죽어가는 아이들이 불쌍해 서럽게 우는 모습은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는데 이 장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해외 긴급구호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이 바로 이때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기적같은 자선의 결과물이며 이후 봉사활동을 정리한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쉬는 날 쌀 가마니를 등에 이고 고아원에 다니신다는 소문은 아직까지도 연예계에 널리 퍼져있는 일화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까지 100점을 드리고 싶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마지막 제55회 백상예술제대상 수상소감을 공유해드리며 선생님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저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